지난 9월 지역의 한 업체가 안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킥보드입니다.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.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QR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빌릴 수 있어 하루 평균 안동 시민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최고 속도는 시속 24km로 빨리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와 비슷합니다. 정해진 장소에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스스로 빌리는 방식이어서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 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인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. 약간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약간 그렇게 도로가 깔려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인도로 다니면 되게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. 술 먹다가 보면은 타고 다니는 거 보긴 봤거든요.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것도 있고. 경찰은 무면허와 역주행,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단속 대상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전벨트 착용하고, 그죠? 인도 주행 안 되고, 그다음에 2인승 안 되고. 도로 원래 도로 주행이 원칙이에요.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.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하여 수심이 주 3회 단속할 예정입니다.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돼 13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행정기관도 불법 적치물로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킥보드 대여업체는 법 개정 후에도 자체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내부 방침을 1년 전에 확정을 했습니다. 저희는 고등학생 이상으로 가입을 받고 타게끔 유도를 하고 시스템상 가입이 안 되게.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. 사회 각 분야의 공유 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공유 킥보드가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안전사고와 단속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.